저는 정시 때 들어갔는데 1차 때 전이 똑같은 입시곡 하고 그리고 2차 때도 똑같이 전이를 불렀고 후보곡은 가수 나비님의 신곡 빈집이라는 곡으로 그렇게 부르고 나왔었습니다. 에피소드를 하나 풀자면 그 제 담당 보컬 선생님이랑 사이가 솔직히 말하면 별로 좋지 않았었어요. 선생님을 체인지 하자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많이 심각했었는데 선생님과 오해를 풀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의 마음속에 있는 말을 왜 다 자기한테 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나는 얘를 진짜 대학에 보내고 싶은데 얘 생각도 모르겠고 내가 물어보는데도 잘 드러내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해드리는 건 노래도 노래고 대학도 대학이지만 이제 선생님과 나 사이에서 같이 합동을 해서 대학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 같은 상황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꼭 선생님과 이렇게 잘 돈독하게 끝까지 정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타일을 정해서 갔어요. 컨셉을 정해서 갔는데 이제 제 담당 선생님이 캐릭터가 진짜 중요하다고 딱 봤을 때 노래도 좋지만 너라는 사람의 캐릭터가 있어야지만 그게 그려진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아 그게 중요한 건가 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이제 이천이 자체가 되게 발랄한 노래잖아요. 그래서 되게 발랄하게 오렌지 빛깔 니트를 입고 갔어요. 근데 그 니트가 아직도 생각이 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원래 머리도 되게 길었었는데 그렇게 딱 잘라버렸어요. 단발로. 그래서 저는 이 캐릭터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의 말씀 잘 귀 기울여 들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친구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아, 나 이 학교 진짜 못 봤다고 가고 싶었는데 떨어질 것 같다고. 근데 보면 다 붙는 거예요. 그때 내가 뭐 실수를 하든 뭐 음정이 나갔든 해도 결과는 봐야지 않은 거라서 그 전에 주눅 들지 마시고 자신감 갖고 꼭 정시 잘 치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교 보컬 애들은요 일단 소리를 되게 깊게 내는 애들을 많이 뽑으셨더라고요. 그리고 트렌디한 애들이 진짜 많았어요. 들었을 때도 올드 느낌보다는 트렌디하다 이런 보컬 친구들이 많았고 어느 학교나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로 색깔이 되게 뚜렷한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배즙과 도라지즙을 되게 자주 마셔줬어요. 아침 시간으로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침 7시부터 가서 적어도 한 11시까지는 목 많이 풀어주고 몇 번 계속 불러봤던 것 같고요. 한 1시간이나 30분 전에 계단이나 제자리 뛰기 같은 걸로 해서 몸에 열을 올려줬어요. 그래야지 목도 풀리고 나오는 소리부터 되게 다르다는 게 느껴지고요. 이거는 약간 여자애들 꿀팁인데 구두 신고 가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발부터 제일 피곤해지면 몸이 다 피곤해져서 꼭 운동화 같은 걸 거기서 신고 거기서 꼭 갈아 신는 걸 추천해요. 거기서 운동화 신고 그냥 이렇게 대충 갔다가 구두 딱 신으면 그 마음가짐부터 되게 달라지는 걸 전 많이 느껴서 그것도 꿀팁이고 저희 학교는 합주실을 선착순으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합주를 하게 되면 새벽 6시부터 일어나서 7시에 도착을 해야지 간신히 잡을 수 있고 합주실이 두 개밖에 없어서 경쟁이 되게 치열해요. 뭐 졸업 공연이 있다던가 그럼 합주실을 아예 못 쓰고 만약에 오게 되시면 기숙사는 꼭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지을 때 잘못 지어서 먼지가 엄청 많아서 목이 정말 많이 상해서 마취로 옮겼고요. 좋은 점은 일단 발이 굉장히 넓어진다는 점 인맥이 일단 생겨요.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같이 팀을 꾸려서 음악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음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학교에 오면 할 것도 진짜 많고 과제도 정말 많고 내 목 상태랑 상관없이 매일매일 노래를 해야 된다는 저는 단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목표는 대학이겠지만 대학을 못 간다 그래서 음악을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 대학을 간다 그래서 거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장기전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담 많이 있으시겠지만 담하게 잘 치셨으면 좋겠고 꼭 원하시는 대학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대에서 꼭 같이 공연해요. 제발. 저는 대학 붙기도 전에 목표는 싱어송라이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하루를 딱 살고 되게 지쳐서 집에 딱 누웠을 때 되게 마무리할 때 제 노래를
들으셨으면 좋겠는, 그러니까 위로를 좀 해드리고 싶은 그런 노래를 제가 쓰고 기타도 배워서 노래하는 그런 싱어송라이터가 되고 싶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